안녕하세요, 안곰TV 정은입니다. 목이 잠겨서 안 나오네. 지금 아침이어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목소리가 잠겼네, 아침이라. 오늘은 또 어떤 수조를 만들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추석 특집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마룻바닥 기억하시나요? 요건데 이 제품을 메인으로 한 수조를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포즈 스켈레톤 그 시리즈들 중 하나인데 이 서양집 세트를 가지고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뒷배경이 같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하나 그리고 피면 다른 버전이 또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총 6개의 뒷배경이 들어있는데 저는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홈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되거든요. 이게 소파 제품인데 엄청 예쁘죠? 사실 거의 이 소파 때문에 이 제품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예뻐요.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테이블 고풍스럽죠? 이렇게 작은 소품도 같이 들어있어요. 포즈 스켈레톤 스토리? 원? 책 냈어? 해골 주제 책을 냈단 말이야? 이런 제품인데 저는 오늘 이 마룻바닥을 쓰지 않을 거예요. 대신에 이 배경은 제가 사용을 할게요. 짠! 이 침대 제품을 서양집이랑 같이 구매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바닥이랑 이 배경만 있으면 방을 또 꾸밀 수가 있어요. 저는 같이 구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는 침대를 제가 설치해 줄게요. 러시안 블루 요것만 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개인 정원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. 분수대, 수풀, 꽃. 오랜만에 쓴다 이거. 캣타워, 앉아서 쉴 수 있는 곳, 고양이 모래, 치즈냥하고 흰냥이,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물조리개, 물냥동이, 마지막으로 하하 머리 타는 거 아니야? 불구덩이 앞에서 잔다고? 이렇게 정원까지 해주면 서양집 완성입니다.